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밖에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은 로레나 내추럴 퓨어 토너입니다. 이거는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쓰게 됐는데 근데 정말 순해요. 하는 말로는 아토피이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순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실 그렇게 엄청 예민한 편은 아니라가지고 너무 무거운 것만 쓰지 않으면 그렇게 막 트러블이 나거나 하진 않는데 근데 되게 완전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씻고서 피부 정도 나는 할 때 딱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같은 브랜드의 세럼 로션입니다. 사실 되게 보면은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썼는데 이렇게 있으면 요게 지금 토너고 그리고 요게 로션이거든요. 둘 다 완전 찰방찰방한 제형이라서 저는 사실 그 둘이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전 차라리 토너가 더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로션은 사실 토너랑 그렇게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토너는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사실 로션은 가끔 생략할 때도 있어요.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되게 로션도 너무 많이 안 바르고 너무 피부를 방치해둬가지고 지금 사실 되게 건조한 상태예요. 지성이긴 한데 건조해서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혹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일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좀 수분기를 많이 채워주고서 시작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이거 케어존. 이거는 이제 동생한테 추천을 받았던 건데 동생 집에 가서 한번 써보고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수분크림은 너무 막 꾸덕꾸덕하고 막 무거운 그런 느낌만 아니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똥감각이라 잘 그런 거를 구분을 못하긴 하는데 하여튼 일단 이거를 바르고서 뭐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꾸준하게 쓸 생각은 있어요. 제가 백수가 된 이후에는 사실 거의 뭐 산책? 이 정도였거든요. 밖에 그렇게 특별하게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그냥 생얼로 많이 다녔어요. 화장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C. 3 컨셉 아이즈의 Back to Baby Glow in Pink입니다. 제가 3 컨셉 아이즈 화장품을 은근히 많이 갖고 있는데 보면 제가 올리브영을 가끔 좀 자주 가거든요. 가끔 자주 가는 건 뭐야. 근데 좀 이 3 컨셉 아이즈가 이런 패키지 통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참 디자인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매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제가 요새는 화장품 소비를 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장품을 안 사려고 하는데 근데 3 컨셉 아이즈만 지나다 보면 뭔가 하나씩 들고 오게 되는 그런 요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되게 펄감이 도는데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좀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발랐을 때 훨씬 좀 더 윤기가 도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저는 케이트에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마케팅을 5초 파운데이션이었나? 3초였나? 하여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5초 만에 이렇게 매트하게 싹 변해버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게.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다른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뭔가 덜 입혀진 것 같고 너무 촉촉하고 막 생각보다 너무 촉촉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다른 걸로 넘어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또 그만큼 커버도 되게 잘해주고. 제가 사실 요거를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는 이제 되게 조그맣고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바꿀 수 있어가지고 얘를 하긴 했지만 전 항상 이거 너무 손에 잘 착 안 달라붙어요. 너무 작은 느낌. 불편해. 됐고, 목에도 발라줬던 파운데이션을 펴줍니다. 다음은 요거. 랑콤 땡 아이돌 울트라웨어. 맞는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읽은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동생이 선물을 해줬었는데 근데 호수가 너무 밝아요. 이게 되게 저는 이거 질감도 그렇고 커버도 그렇고 가볍게 딱 커버되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밝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얼굴에 이렇게 볼륨감 줘야 하는 부분만 바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기본적인 건 다 깔았으니까 그리고 하필 이렇게 입 모양에 아 여기만 햇빛이 생겨서 눈썹을 먼저 그릴게요. 제가 사실 화장할 때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일 싫어하는 과정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버리는 걸로. 자,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회갈색. 회갈색이랑 여기 연갈색을 두 개를 같이 쓰는데요. 뭐 왜냐면은 앞부분을 조금 연하게 하고 싶어서 앞부분만 연갈색으로 조금 더 덧칠해주고 있어요. 다 됐다. 됐으면 이제 연갈색으로 눈 앞머리를 칠해줄 겁니다. 저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메이크업을 진짜 거의 안 바꾸는 편이고 한번 거의 마음에 드는 화장 찾았다 하면 거의 그 주구장창 그 화장만 하기 때문에 완전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데일리는 맨날 해야지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난 맨날 하진 않는데 하여튼 화장이 필요한 날에는 무조건 이 화장으로. 저는 눈썹을 굉장히 길게 그리는 편이라서 눈 화장을 안 했을 때는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딱 약간 뭔가 얼굴이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을 길게 그렸을 때. 특히 이 끝쪽 라인도 저 연갈색으로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싹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색감을 잘 이용을 해보려고요. 자, 그 다음은 3컨셉 아이즈. 눈에 베이스를 깔아줄 거거든요. 저 웬만해서 여기 색깔 다 쓰긴 하는데 오늘은 요거만 쓸 거예요. 베이스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 이 팔레트 가격이 38,000원인가? 3만 얼마였거든요? 사실 38,000원대였어요. 근데 전 솔직히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써보면 또 비싸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되긴 해요. 가격만 봤을 땐 되게 비싼데 사악한 가격. 그러나 너무나 예쁜 색조합. 좀 되게 잘 쓸 수 있는 색깔로 잘 조합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로 약간 콧대 라인 정도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굳이 쉐딩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눈 앞머리도 살짝만 잡아줍니다. 여기서 요거. 요거 갖다가 약간 애교살 라인. 색깔은 사실 진짜 미묘하게 거진 차이가 없긴 한데 발색해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눈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코지 터치입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잘 쓰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되게 약간 뭐라고 할까 코랄빛 많이 나거든요.
주황기가 도는 그런 핑크색. 자, 됐으면, 아, 요거 갖다가 저기도 마저 해줄게요. 요거. 끝부분 아주 살짝 칠해서, 여기 눈, 아까는 여기 앞부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 부분. 살짝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퍼뜨려 주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그냥 데일리 화장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로 제가 막 화장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한 70%만. 자, 그 다음은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의 마이 옴브레. 되게 뭔가 미묘한 옛날에 그 아리따움 얼스 같은 색감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하고 발색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펄기는 없고 약간 코코넛 같은 색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색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자 마지막 요거는 와일드 브라운입니다. 아까 그 방금 마이 옴브레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 얘는 좀 더 코코, 얘는 방금 전 건 코코넛이었다면 얘는 코코아 같은 느낌. 이걸로 손으로 해줄게요.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약간 음영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편해서 그런 거이실 뿐. 됐다. 됐으면 이제 에뛰드의 뭔데 얘는 이름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오래 써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진짜 많이 썼다. 이게 돌려서 안 나와. 대박이네. 눈 앞머리에 볼륨감을 줍니다. 자, 다시 쓰면 이제 제가 화장할 때 제일 좋아하는 부분. 나스의 루스터입니다. 루스터인지 러스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색깔이에요. 뭔가 주황색, 주황기 도는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하트 모양.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백수가 됐잖아요, 여러분. 항상 영상에서 간접적으로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돼가지고 요새 하루하루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놀 수 있을까 연구 중인데요. 너무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일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자유로움 그리고 행복 그리고 평안함. 그래서 좀 당분간 물론 지금 이 백수 기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짝 쉬는 기간이라 이게 딱 끝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한 몇 달간이라서. 그래서 빨리 이 동안 뭔가 어떤 걸 하면서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보려고요. 혹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되게 이 색깔이 펄감이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트로 하다 보면 여기 광대 밑에 있죠. 너무 과도하게 내려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퍼프로 아까 남아서 여기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묻어있거든요. 그걸로 살짝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라인. 두 번째로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키스미. 저는 눈이 짝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 눈을 좀 더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줘야지 짝이 맞거든요. 자, 일단 끝부분은 가만히 냅두시고 끝부분은 그리지 마시고 여기 끝! 여기 눈 끝나는 라인 있죠? 거기까지만 일단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저는 뒤에 라인을 그려요.
되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됐으면 눈 밑쪽도 해줬으니까 아 요거 하나만 마저 할까요? 여기서 요 끝에 거 요거 요게 좀 얘랑 비슷한 색감이긴 한데 조금 더 펄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펄이 들어가 있어서 요걸로 끝에 아주 살짝만 아이 요 딴 데 칠했네. 이렇게 여유롭게 화장해보기도 오랜만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근할 때는 진짜 화장 정말 대충대충 대충대충 제 동생은 출근할 때 화장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좀 아이들이랑 많이 마주치는데 아이들이 또 은근히 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같이 신경을 쓰게 돼서 화장을 하게 되긴 하는데 진짜 대충이에요 화장 정말. 그냥 과정을 채운다고 이렇게 그냥 해야 될 것만 하는 느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뭐 파운데이션 일단 요 정도만 해요 진짜. 회사에 이쁘게 하고 가고 싶지도 않아. 옷도 아주 거지 같은 걸로 입고 가는데 괜히 회사에 예쁜 거 입고 가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아하! 이거 말을 안 했네. 클리오의 매드 매트 틴트 6번 이터널 코랄입니다. 약간 형광기가 돌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투쿠포 여기 너무 발음 안 되잖아요. 투쿨포스쿨의 립스틱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누드톤이라가지고 아, 완전 누드는 아니죠. 약간 베이지? 요런 느낌? 요걸로 겉에 라인만 약간 입술 약간 오버립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아래도 하면서 얘가 피부톤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얘로 저거 해줘도 돼요. 뭐지? 입술 모양을 조금 더 잡아줘도 돼요. 만약에 내 입술이 조금 뭔가 이렇게 여기 아랫입술이 좀 각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옆부분을 살짝 더 그린다던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바르면 좀 이렇게 주둥이에 뭐 묻힌 것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뭔가 적당히.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끝에 라인만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다. 거의 다 됐군요. 이제 또 3컨셉 아이즈의 또 제가 제 최애 립스틱 이걸로는 가운데만 아주 조금만 발라주면 됩니다. 안쪽까지 쏙쏙 발라주세요. 얘가 은근히 색깔이 진해가지고 좀 너무 바깥쪽까지 바르면 입술이 또 되게 어두워 보이고 좀 진하게 돼가지고 진한 걸 원하면 진하게 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런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드디어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한번 오랜만에 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의 데일리 메이크업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